건강 절대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고 개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한 방법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스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공부하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팁은 어학 공부하는 팁입니다. 우선 저는 현재 4개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고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한국어, 영어, 불어, 하고 일본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팁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내가 이걸 외워야 되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문법을 가져서 이거는 이거 가면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말 하듯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언어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 그 언어와 친해지자는 건데요. 영화나 뭐 음악 같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접해서 언어를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영어 애니메이션들이나 그냥 간단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툰 네트워크에서 많이 보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표현도 할 수 있고 뭔가 슬랭이나 그런 신조어 같은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레 언어가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도 자막 없이 보면 굉장히 좋은데 아, 영어를 자막 없이 보려고 하는데 진짜 자막 없이 보면은 정신이 진짜 혼미해지고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기분인데 그거를 너무 어려운 영화부터 보시지 마시고 디즈니 영화 같은 약간 어린이 애니메이션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영어가 조금씩 들리겠죠? 그리고 제가 새 언어를 배울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앱이 있는데 이거는 광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맵라이즈라는 앱인데 처음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때 되게 잘 썼던 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새 단어 학습을 하면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 발음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퀴즈도 되게 다양한 형식의 퀴즈가 있어서 단어를 익히기 굉장히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션을 끝내면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재미를 붙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어 공부를 많이 하자인데요. 단어를 모르면 진짜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제가 단어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어 카드 하기라는 방법인데 뭐 저도 맨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해야 할 때만 하면 되는데 그 방법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방법이에요. 네, 이게 제 단어 카드 통이고요. 이 통은 3칸짜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칸인데요. 단어 공부를 하는 빈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매일 하는 거고 뭐 이거는 사흘에 한 번, 이건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건데 만약에 세 번째 칸에 있었다가 그 단어를 틀리면 다시 1번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이 2번 칸을 할 날이면 이 정도를 집어서 뭐 이렇게 단어를 외운 다음에 아 이걸 뜻이 맞구나 하면 3번 칸에 집어넣고 아니면은 1번 칸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걸 막 종이를 다 자르고 만들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시간이 줄어들고 만약에 8칸이면 더 세부화 시켜서 뭐 매일, 이틀, 사흘, 일주일, 2주일,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두 달에 1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를 정해서 내가 어떤 단어를 얼마큼 아는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단어 카드를 쓸 때는 여기 앞에다가 단어를 쓰고 그 뒤에 뜻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런 단어 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보케뷸러리 리스트에 이렇게 추가를 뿅 하면은 던 하면은 이제 단어장에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잉글리시 월드북에 들어가서 내 단어장에 들어가서 퀴즈를 하면은 아 이거 러브 사랑 이렇게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앱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 네 번째 방법은 발음 연습하기입니다.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어도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발음도 확실히 하면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사전에도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네이버 사전에 여기 따라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dope 이렇게 발음해 주셔요. 그러면 저도 따라해서 이걸 누르면 dope. 그럼 이제 이게 얘가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수를 이렇게 뭐라나? 네, 아무튼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사전에 들어가면 이제 오늘의 영어 회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 스피킹이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이렇게 뿅 누르면 Mom, where are paper cups? 그러면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Mom, where are paper cups? 그럼 얘가 이제 판단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95점이라고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어학 공부를 하는 저만의 방법은 여기서 끝이고요. 사실 별거 아닌 팁들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성적도 받고 자기만의 꿈을 키워나가면서 열심히 어학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